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갭 없는 파이프를 용접하는 또 다른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갭 없는 파이프를 용접할 때에는 여러가지 테크닉들을 응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 시간에는 높은 전류를 이용해서 조금씩 조금씩 끊어서 용접하는 테크닉을 보여드렸습니다. 그 방법 이외에도 스트레이트로 용접하는 방법도 응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토치를 흔들면서 용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도 차후에 동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노즐을 굴리면서 용접하는 워킹 더 컵 테크닉을 응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접봉은 1.2mm입니다. 손동작입니다. 토치는 좁고 촘촘하게 움직여 주세요. 처음 용접을 시작할 때에는 용융풀이 파이프를 관통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용융풀이 파이프를 관통한 후에 조금 더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용융풀은 파이프 안쪽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이런 느낌을 느낀 후에 노즐을 굴려도 늦지 않습니다. 전류는 100A를 사용했습니다. 낮은 전류를 사용했습니다. 파이프 사이에 갭이 없을 때에는 파이프 내부를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낮은 전류를 사용해서 용접할 때에는 파이프를 관통하는 느낌을 느끼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가지고 용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방법으로 용접을 하실 때에는 얇은 용접봉을 사용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만 용접봉 없이 용접하셔도 됩니다. 용접 방법은 이렇습니다. 용융풀의 파도가 작게 흔들리는 것을 느끼세요. 용융풀의 파도에 대한 내용은 이전 동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파도를 느낀 후에는 용접봉을 한 방울 공급해 주세요. 그러면 용융풀은 볼록하게 두꺼워집니다. 이후에 용접봉 없이 열을 가하면 용융풀은 파이프 내부로 흘러들어갑니다. 그러면 용융풀은 점점 낮아집니다. 이때 용접봉을 다시 한 방울 공급해 주세요. 그러면 용융풀은 두꺼워졌다가 점점 낮아집니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용접하는 테크닉입니다. 이전 시간에는 높은 전류를 사용해서 조금씩 조금씩 끊어서 용접하는 테크닉을 보여드렸습니다. 그 방법도 장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스타트 버튼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손가락이 아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보여드리는 테크닉은 손가락이 아프지 않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손목을 많이 사용한다는 점. 이 테크닉으로 여러 번 용접해 보시고 익숙해지신다면 전류를 조금씩 높여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류가 조금씩 높아지면 용접 속도도 조금씩 빨라지고요. 실수할 확률도 조금씩 낮아집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테크닉 또한 여러가지 용접 테크닉 중에 한 가지일 뿐입니다. 이 테크닉 또한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차후에도 여러가지 테크닉들을 보여드릴 겁니다. 여러가지 테크닉들을 직접 응용해 보시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잘 맞는 테크닉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용접이 됩니다. 바깥쪽 비드는 이전 시간과 비슷하죠. 용접봉을 한 방울씩 공급하기 때문에 파이프 바깥쪽 비드는 이전 시간에 보여드린 용접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파이프 내부의 백비드는 이전 시간과 다른 모양입니다. 오늘 보여드린 용접보다 더 많은 열을 가해서 용접하면 백비드를 더 두껍게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반대로 열을 더 작게 가하면 백비드의 높이를 더 낮게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열을 많이 가했을 때와 열을 작게 가했을 때 또한 장점과 단점이 있겠죠. 참고하시고요. 토치의 움직임입니다. 토치는 좁고 촘촘하게 움직여주세요. 용융풀의 파도를 확인하세요. 용접봉은 한 방울씩 공급하면서 용융풀의 높이가 변하는 것을 확인하세요. 갭이 없을 때 낮은 전류로 용접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용접 장면을 반복해서 보시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습관을 만드신다면 더 좋은 성과를 얻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파이널 용접을 하기 전에는 와이어 브러쉬로 양치질을 깨끗하게 한 후에 용접하시는 것이 좋겠죠. 파이널 용접입니다. 파이프 사이즈는 이전 시간과 같은 65A 스케줄 10 스테인레스 파이프입니다. 이전 시간에는 115A로 파이널 용접을 했습니다. 오늘은 90A로 파이널 용접을 했습니다. 이전 시간의 용접과 비교해서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1일 1강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1일 1강 하듯이 1일 1 용접 연습, 1일 1 이미지 트레이닝은 여러분의 일당을 높이는 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망고 제 생각이고요. 자, 이런 결과물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의견과 노하우는 많은 동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제 용접 방법이 반드시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서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는 용접 방법 중에 하나이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 영상이 모든 용접사분들께 성장하는 계기가 되고 그리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하시고 제 채널에 오시면 더 다양한 용접 영상들이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